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대박이 악어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박이는 하루 종일 저렇게 적외선 등 밑에서 일광욕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저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박이가 피규어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박이는 저렇게 있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아시죠? 악! 하고는 저를 물려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오늘 대박이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소리에도 반응을 잘 하네요. 제가 한번 내려가 볼게요. 대박이 집은 다들 아시죠? 대박이가 지금 1m 조금 넘는 건 아시죠? 1m 넘는 친구고요. 이렇게 수조가 두 개가 있는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자, 1m 넘는 악어가 조만하니까 대박이 집이 대충 감이 오시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대박이가 저를 얼마나 반기나 한번 볼게요. 대박아, 안녕. 자, 대박이 친구가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대박이는요, 주로 먹이를 뭘로 주냐면 제가 집게로 줘요. 그래서 이 집게를 보면 대박이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데 이 집게예요. 여기에다가 생쥐를 보통 물려서 주거든요. 그러면 대박이는 바로 이 집게를 보면 바로 반응을 해요. 이거 보세요. 벌써 반응하는 거 보이시죠? 우와! 대박이의 다이빙 솜씨가 어떠신가요? 다이빙 아주 멋지게 하죠? 자, 요렇게 대박이가 지금 이 수조도 길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아주 넓어요. 대박이가 이렇게 수조에 충분히 들어가서도 수영을 하고도요. 아주 공간이 많이 남는 수조가 있고요. 벌써 이 집게를 보고 계속 반응을 해요. 이거 보세요. 자! 와우, 저희 대박이의 점프 실력도 보셨죠? 자, 꼬리를 건들면, 오, 건들기도 전에 오죠. 다시 한번 대박이의 점프 실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대박이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벌써 두 번 쏘갔죠? 세 번째도 쏘으려고 하네요. 자, 대박이의 점프 실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박아, 여기를 향해서 점프! 하지 않네요. 똑똑해서 이제 더 이상 쏙지 않으려나? 저희 대박이는요, 안경 카이만이고요. 점프하려고 앞다리 힘을 딱 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를 좀 당겨볼게요. 대박아. 대박아, 움직여봐. 저희 대박이의 운동을 제가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적외선 등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좀 시키고요. 대박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지금 제가 최대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와, 보이시죠? 저희 대박이는 당근을 먹지 않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꼭 대박이한테 이렇게 당근을 주세요.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대박이는 여전히 당근은 먹지 않습니다. 혹시 당근을 대박이에게 주고 싶더라도 대박이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박이 일로 와. 정말 똑똑하죠? 처음에는 밥 주는 줄 알고 바로 반응을 하다가 두 번 쏟고 나니까 절대 이 찍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지 자기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입으로 탁탁 건드리기만 하죠. 대박아, 대박아. 자, 저희 대박이 봐보세요. 우와, 멋지죠? 아기 때는 제가 요 등하고 직접 만졌을 때 느낌을
정말 딱딱한 악어 가죽 가방 같았는데 지금은 크고 나서는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악어가 저를 물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박아 일로 와봐. 저희 대박이 수조 있고 저쪽이 대박이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대박이가 저기 가서 꼭 대소변을 봐요. 저렇게 저기가 화장실이고요. 지금은 날씨가 더워서 열등을 좀 꺼뒀는데 이렇게 대박이 이 여기 온도도 한 28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잠시 온도를 꺼뒀고요. 여기는 대박이가 최고로 좋아하는 장소예요. 적외선 켜놓은 장소인데 여기는 대박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적외선은 계속 켜고 있어요. 저희 대박이 귀엽죠? 저희 대박이를 잠시 감상해 볼게요. 제가 집게를 갖고 있으니까 대박이가 자꾸 밥을 주나 안 주나 저를 보고 있어요. 대박이 눈을 한번 봐보세요. 언제나 저를 주시하고 있는 저 눈동자. 이빨도 잘 보이시죠? 대박이 이빨. 잔잔한 이빨이 무수히 정말 많죠. 악어 이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엄청 많이 있다는 거. 악어는 이빨도 무려 70개가 넘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직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위에 보이는 것만으로 해도 윗니만 보통 반쪽인데도 15개? 15개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60개가 넘겠죠? 그래서 총 70개가 된다고 하는데 직접 세워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저희 대박이의 눈매도 보시고요. 손가락 귀엽죠? 자, 발가락은 역시나 물갈퀴가 있는 발가락이에요. 색깔도 브라운에 아주 예뻐요. 오늘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대박이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집게로 한번 움직이게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대박이는 식단 조절을 좀 하고 있어요. 무한정 크면 안 되니까 밥을 어느 정도 조금 자제시키면서 먹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밥 주는 날이 아니어서 그런지 대박이가 그렇게 영 저를 따르지는 않네요. 자, 다시 한번 집게로 대박이를 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대박아, 이쪽으로 와서 운동 한번 해볼까? 일로 와. 언제든지 반응은 해요, 집게에는. 그렇지만 아까처럼 점프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로 와봐,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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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흔들흔들 하는 거 보이시죠? 저보고 그만하라는 뜻인가 봐요. 오랜만에 제가 대박이 영상 올려봤는데요. 이렇게 대박이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자, 대박이가 직접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구경 오세요. 그리고 우리 대박이에게 당근은 주지 마시고요.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